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두 가지 제약을 고려해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피해자분들이 90대의 고령으로 수십 년간 노력해오신 이 문제의 일단락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3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강제동원 지원재단의 의료금을 지원받는 피해자분들을 보통 생존 피해자로 보는데 2021년 2,400명이 수령하시다가 2022년 1년 만에 1,815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 만에 500명이 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한편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정부로서 강제징용 및 수출 규제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 경색된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현금화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난 정부부터 어느 정도 국내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선 피해자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 및 신일철주금 대상 소송을 제기한 20여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부터 이어져 온 난제입니다. 1970년대 강제동원 피해 83,519건에 대해서 약 92억 원의 1차 정부 보상이 있었으나 2005년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민간 공동회가 발표한 대로 이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실태 조사와 함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7천 명에 대해서 6천여억 원의 제2차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2006년에는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뿐 아니라 포스코어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의 움직임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역사적 흐름을 감안할 때 이 사안이 최근 1, 2년 만에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정부가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서두른다고 할 수 있을지 자문해봤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도 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의 노력도 너무 늦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서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의 아울리치 결과로서 그간의 해법에 대한 검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외교부는 제1차관 주제로 민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피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공론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과 협의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유식 행위 아니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피해자 측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절감하였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검토나 대의협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 검토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두 차례, 8월, 9월 총 4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에서는 그간 논의된 다양한 방안과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협의되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어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마련을 내고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법 검토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여 지난해 9월 초 외교장관이 직접 광주로 가서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판결금 지급 방안, 민간협의회에서 논의된 판결금 지급 방안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제징용 문제는 여타 과거사 문제와는 달리 식민지배로부터 파생된 역사적인 측면과 동시에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라는 법적인 측면이 복잡하게 얽힌 난제입니다. 난제를 풀기 위해 우선 법적인 측면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민간협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제철에 대해서는 포스코 합작회사인 P&R 주식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히로시마 제작소에는 나고야 제작소에는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 등이 현금화로서 진행 중입니다. 확정 판결 피해자 중에도 아직 강제 집행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강제 집행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 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서 압류할 자산이 우리나라에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 즉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일부는 현금화를 통해서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게 사실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민관협의회에서 그 법리로서 소위 제3자 변제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주체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당면 현안인 확정 판결 3건의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도 우리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지급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단이나 혹은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에 드는 비용을 절차를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옆에 계신 신규선 이사장님께서 발제하실 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일본의 호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금 지급의 주체는 재단이 되더라도 그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민간협의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외교부와의 만남 및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일본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역사적 사실 인정이라든지 책임 인정 혹은 과거 담화와 한일 간 선언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 기업의 재정적인 기여나 일본 정부 혹은 피고 기업의 사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견해도 역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피고 기업 등의 사과 가능성과는 변론으로 확정 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많은 다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는 산적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여러 번 번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외교부 차관이 언급한 대로 정부는 이번 확정 판결 문제의 해결이 강제징용 문제 전체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재단 등을 통해 판결금을 받으시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의를 금전으로 치환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법도 피해자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노력해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기업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한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민간 협의에서도 논의된 부분입니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현행 지원도 보다 내실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활동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던 한일 관계에서 이 강제징용 현안을 계기로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원단체와 전문가 여러분들이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정보를 활용하시면 활용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일협의 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본과의 협의를 가속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양국 간 우선 대화의 모멘텀이 다시 재개되고 조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지난 수년간 경량을 겪고 있는 와중에 신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양국 간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에 기대감은 높지만 신뢰라는 것이 기대감만으로 형성될 수가 없고 우선 경색된 국면을 우호적으로 또 대화할 수 있는 국면으로 반전시키고 양국 간 대화와 협의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만남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던 정상 간을 비롯해 외교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기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3년여 만에 정상회담과 4년 7개월 만에 외교 장관 양자 방일이 이루어졌고 계기마다 강제징용을 비롯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리더십 차원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점차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진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입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의는 2018년 판결 이후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거의 일례로 2019년 6월 공개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 문희상 국회의장 법안이라는 것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 문제를 비롯해 강제동원 관련 전반적인 해법으로 거론되어 일정 수준 공감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해법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가 있습니다. 우리 신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확보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외교장관 방위를 비롯해 차관, 국장 등 각급에서 집중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의견 수렴 결과를 일본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이에 대해서 일본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관련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질책하시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분들을 포함하여 국내적으로 보다 설명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간 억측 등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보다 충실한 설명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하나로 바쁘신 와중에 참여를 결정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